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한 경제체계를 포용할 수 있는 정치체계인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경제체계를 선택하고 지지하느냐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여 기업과 자본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와 세금을 최대한 줄이며 이로 인해 줄어든 세금 수입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경쟁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체계를 선택하고 지지한다면 당신은 보수인 것이고 반면에 정부가 기업과 자본가의 이윤 추구보다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경제적 규제와 세금을 최대한 확대하며 이로 인해 늘어난 세금 수입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분배 중심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체계를 선택하고 지지한다면 당신은 진보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공통점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정치체계로 선택함에는 차이가 없고 다만 차이점은 경제체계의 선택과 지지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여론조사 질문인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응답 비율 평균 순위를 살펴보면 1위 나는 중도다 약 30%, 2위 나는 보수다 약 28%, 3위 잘 모르겠다 약 27%, 4위 나는 진보다 약 15%라는 네 가지 응답 비율이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1%에 해당하는 기업과 자본가를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99%에 해당하는 노동자 계층의 국민 중 28%가 나는 보수라며 적극적 지지, 30%가 나는 중도라며 묵시적 지지, 27%가 잘 모르겠다며 방관적 지지를 보이고 절대 다수의 사회적 약자인 국민을 우선시하는 분배 중심의 사회민주주의를 단지 15%의 국민만이 지지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근현대사의 비극으로 인해 경제체계의 영역인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를 이념적 문제의 영역인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혹은 빨갱이냐의 문제로 혼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과할 순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확고한 이념에 기반을 둔 우리의 정치체계인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는 더 이상 이념적 영역의 문제가 아닌 먹고 사는 문제, 즉 어떤 계층의 이익을 우선시하느냐는 비이념적 경제체계의 영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경제체계에서 1%에 해당하는 기업 자본가와 99%에 해당하는 국민인 노동자 계층과의 빈부 격차의 가속화를 정부의 소극적 시장 개입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현실임은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1%에 해당하는 자본가이십니까? 아니면 99%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인 노동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